너무 이제 그 기온도 좋고 이제 또 폴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폴사 끝난 뒤에 이제 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 기도하고 병행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또 폴사도 원만해지고 그래서 뭐 따로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건안 하고 그냥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셨네. 그래서 진짜 해보니까 참 작지만 큰 절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큰 절이고 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풍수라든지 그런 게참 특이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공개를 하겠지만은 이 골짜기가 참 이제 연불 행자들의 어떤 그 연불 소리로 가득 차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 이 체라를 해도 지치지도 않고 참 그게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하신 스님들이 다 이제 이렇게 기도 성취를 하시고 또 신도님들도 기도 가피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성취 도량에다가 또 여기 창건조 스님, 법심 스님께서 이제 여기 용머리 바위 밑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갖고 등력을 하시고 아미타불 연불로 등력을 하시고 또 왕생하실 때 사리가 300여 가나 나왔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비구니 스님께서 이 아미타불 연불로 이런 또 성취를 이루시고 그런 이제 이 왕생 때 그런 많은 사리를 또 남기셨고 또 여기 이제 아미타 부처님 목불을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을 하셨죠. 또 항상 또 아미타불 연불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대웅전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 용도사 옛날 이름은 용도사입니다. 용득사로 이제 스님, 주지 스님께서 용득사로 이제 개칭을 하셨고, 이 용득사가 이제 무량수열애하고 갑작스럽게 인연이 되신 게 아마 이 창건조 스님께서 극락에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물론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안배죠. 다그또이 아미타 부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그 전에 이제 그, 예, 강화도 봉원사, 그래서 조금 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산 서울 홍제동 백년사에서 이제 그때 무량수 일독하고 연불할 때 그때 이제 이 도량 이전 불사 또 근본 도량 불사가 뭔가 성취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백년사에서 그때 날씨가 아주 추울 때인데 무량수 일독을 다 했어요. 우리 무량수 보살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와서 또 인연이 된 것도 갑작스럽게 또막 그냥 그렇게 일이 성취되고 뭐 예. 또 여기 사찰 이제 부지도 원래는 한 700평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면 그 밑에 1000평 정도 더 생각했는데 여기 지맥이 흐르는 땅 2800평을 다 계획을 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참 희한하다. 또 이제 이 지역 평균 지가에 이제 70%의 이제 그런 비용으로 그렇게 또 계약이 된 것도 참 희한하다는 거죠. 모든 게 원만하고 또 불사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아미타불 입상이 이제 4.8m에 좌대까지 하면 한 10m쯤 되거든요. 그 10m 아미타 부처님하고 또 서울에 계시는 극락팔대보살님이 야외 법당에 또 모셔지고 하는 게 그것도 이제 미리 다 준비가 됐었어요. 아미타불 입상도 이제 그것도 참 희한하고 그 아미타불 입상은 이제 다른 스님들이 가실 기회도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런데 결국에는 또 무량수열애하고 또 인연이 됐고 예. 그 부처님 상호가 또
영조 보석사 아미타 부처님하고 상호가 똑같아요. 국보죠.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하고 또 상호가 똑같고, 희한하게 영주에 지금 세 부처님이, 쌍둥이 부처님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희한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절이 그렇게 많은데, 영주에 그 아미타 부처님 세 분이 이제 딱 똑같은 분이, 여기 오시고, 다른 절도 아니고 영주 땅에 이렇게, 보석사에 한 30분 거리에 또 이렇게 무량수래가 인연이 되고, 그런 게 참 불가사의하다. 이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사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떤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참 불가사의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고민할 거리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그냥 아 부처님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또 이제 여 기도 성취 도량이다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고 또 몸이 너무나 이제 이렇게 이제 편안하고 힘이 전혀 안 드니까요. 아, 정말 명당이구나. 천하 명당이구나. 얘가 왜 천하 명당인지는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미타 간음 상봉지차라고 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 보살님이 마주보고 합장하는 형국이거든요. 그 항공 사진상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지역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명당인 줄 아는데 명당인 줄 알았지만 그런 형국인 줄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도 그 항공사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찰 부재를 빨리 매입한 이유도 거기에 그런 게 알려지면은 이게 이제 땅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게 또 부처님이 안배하셔가지고 저절로 다 이제 쉽게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내필지가 그냥 한꺼번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곧 불가사의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제 천하생년이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미타불 하시는 연불행자님들은 뭐 속옷소원이 있고 가피를 구하지만 사실은 아미타불 만난 게 사실은 최고의 가피예요. 일생일대의 가피거든요. 저는 뭐 이제 어릴 때부터 도 닦는다 해갖고 그 많은 큰스님들 국내 큰스님들을 만나고 다 했지만은 이 뭐 한 소식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아미타 부처님 만난 게 일생일대의 가피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뭐 한탄식을 해서 안심을 넣고 하지만은 이 이제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죽을 때 과연 되느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불행자들은 이제 죽을 때도 거기 뭐 자신 있게 안심을 얻고 가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천재 흔격이에요. 그래서 큰스님들도 우리 연불행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아니 그거는 고성들도 힘든데 큰스님들도 어려운 얘기를 불행수리 회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냥 그게 보통 이제 성금 복덕 인연이 없으면은 아미타불 법문을 만나기 힘들다고 봐요. 그 어려운 이제 법문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거는 일생일대의 그 생사해탈의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윤회를 벗어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기 얼마나